정신 안 차려. 형 저 지금 땡겨 땡겨. 우와 나 방금 진짜 완전 진짜. 와. 와 리액션 좋았어. But his 형 is very funny. Then 하지만 더 알게 됐을 때는 더 웃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뭐 일단은 뭐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태웅이가 제 말에 잘 웃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살을 맞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네.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비슷했던 것도 있고 서로 게임도 되게 좋아하고 뭔가 서로 이제 이렇게 뭔가 서로가 하는 안무를 흉내내는 것을 할 때도 되게 재미있게 뭔가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잘생겼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태용이를 봤을 때 뭔가 힘을 주고 싶었어요. 네, 그 생각이 저에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태용이한테 다가가려고 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되게 밝은 아이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Now we more closer. Kai, he's such a great person. It makes me smile just to be able to talk about him. Our friendship began like way before I even debuted, actually. I think I first saw him when I was a trainee, when I first came to Korea, and that was like 2012. I remember seeing him like through a glass door inside a practice room, him just like dancing and like moving. And like one of my trainers were like, you gotta dance like that. And I was like, dang, I gotta dance like that. 마크는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크를 항상 TV로 봤을 때 어떤 성격일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착한 건 그대로고 그것보다 심성이 좀 뭔가 굳은 아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좋고 Though he may be very more experienced than me and very like he's seen a lot more, he's been through a lot more and he's older than me but He doesn't really have that as like his attitude and he actually just treats me like I'm actually his friend and he doesn't put all of that gap in between us. 그런 걸 보면서 또 배우고 싶다, 어리지만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마크를 볼 때마다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인 디오 형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디오 형을 정말 많이 좋아해요. 디오 형을 볼 때마다 저 성격을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마크도 제가 보면서 성격을 많이 닮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We're living our youth life and I feel like our friendship kind of defines youth. I feel very intimate with him and so I feel like I would describe our friendship as an intimate, youthful, buddy-like friend. Yeah. 태는 제가 아는 타짜 중 죄송합니다. 태는 진짜 뭐랄까 이미 준비가 다 된 친구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저는 태는 처음 봤을 때 이미 연예계 활동을 좀 많이 오래 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태는 너무나도 예술적인 친구였던 것 같았고 그리고 그 친구만의 색깔이 정말 뚜렷하다. When I first saw him, he looked like a lost puppy because he's very quiet. Remind me of a cute like golden retriever. Yep. And then after I know him, it's very different, yeah. 태민 형 원래 처음에 좀 무서웠어요. 근데 태민 형 왜냐면 태민 형 처음에 말 안 했는데 근데 점점 익숙하면 친하지만 그럼 태민 형 같아 이게 밝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고마운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함께 무대 서면서 뭐랄까 함께 저 각자의 이제 무대를 하는 게 아닌 뭔가 그런 시너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저도 텐한테 배우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랄까 저 역시도 뭔가 텐한테 그렇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We're like brother right now. Like we always like tell each other secrets and stuff. When we are down or like when we are like quiet, he keep like trying to like encourage us to be happy and he give us like all the good positive energy. Yeah. 너무 친해서 왜냐면 오래 활동하니까 지금 네, 옛날보다 많이 친해졌어요. 네, 지금. 네. 와. 1분 동안요?
야, 아, 나, 와. 야, 왜, 잠깐만. 왜? 이런 거 왜 시키는 거야? Oh my god! 아, 이거 bromance. Bromance. 진짜 너무 당했어. 아니, 나 이거. 왜? 우리 뭐? So weird. 어떻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이거?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 남자랑 이렇게 앉는 거 처음이야. 나 형, 와, 나 진짜 형 좀, 와, 형 따뜻하다. 따뜻한데? 어, 어, my earring. 어떻게? 어색한데. 나도. 뭐지? 아, 아니 근데. 아 더 더. 뭔가 저는 전화 평소에 백현이 형을 굉장히 든든하다고 생각을 해서 포근했어요. 태용이 저는 태용이가 생각보다 되게 말라가지고 좀 왜소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느니까 역시 남자답네요. Yo. This is my first time 이렇게 가까워 가까워 이렇게 네 보여. We can smell each other's breath. 왜 태니 얼굴이 빨개지지? 일단 각자의 정수리 냄새를 맡았다. Like we smell each other like hair. 머리 냄새. 네. 되게 따뜻한. 난 한 한 한 더 친해진 느낌. 난 오늘 이후로 한 하루 정도는 안 봐도 될 것 같아. 아니 진짜 와 이렇게 앉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난. 나 처음인 것 같아. 와. 근데 좋은데? 좋은데? 눈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보고요? 아 오케이 눈을 봐야지 형 눈을 봐. 일단은 우리 마크는 내가 갖고 싶은 동생을 생각을 했을 때 딱 너야. 와 진짜 이거다. 내가 갖고 싶은 동생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거다. 사람으로 만들어놓은 게 바로 너야. 정말 그만큼 아, 형은 동생이 없구나. 나 동생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항상 동생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너 덕분에 동생이랑 환상이 실제로 나타나잖아?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와 진짜 오글거려서 와 너무 좋은데 와 오케이 let me talk about Lucas first. I wrote you're extremely positive. 너무 긍정적이야. 좋은 거. And you have like boundless energy. 그러니까 아야 좋은 좋은 에너지 항상 뭔가 에너지 계속 생겨. 아 네. Yep. 그 루카스는 너무 잘 생겼는데다가 목소리까지 좋은데다가 심지어 춤도 잘 춰. 나는 근데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너무 귀여워. 아야 너무 귀여워. 오케이 베이컨 우선 첫 번째로. 오케이 첫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가창력. 아 맞지. 맞죠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해피 바이러스. 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너 한 이쯤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아 나 눈을 잘 못 보겠어 지금. 아 그래? 네 괜찮아. 그리고 태민. 태민 형은 considerate요. 뭔가 배려심 아. 진짜 높고 다음에 마음 너무 좋아요. kind-hearted. 첫 번째는 선 너무 귀여워. 네, 선 너무 귀엽고, 네. 태민 형 선 너무 귀여워요. 네. 손이 작아요. 네, 그리고 아, 되게 뭔가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남자. 네, 부드러운 남자. 네, 그래서 진짜. 그리고 방금 태민 형도 말 얘기했는데, 아, 태민 형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저는. 네, 그래서. 고마워요. 네. 너무 길게 썼다. 나는 태용이는 잘생겼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굉장히 엉뚱한 면도 있지만 그마저도 매력적이다.
어... 좋았습니다. 했습니다. So awkward. 어, 그리고 첸 형은 어, 생각이 똑똑하고 어, 똑똑한 남자. 네. 어, 첸 형은 되게 어, 생각 너무 특별해. 어, 너무 어, 디자인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아, 네. 뭔가 음악적인 거 말고도 그림이나 아니면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뭔가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뭔가 남들과 다르게 뭔가 해석할 수 있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림 말고도 내가 볼 때 너는 향수를 만들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그치? 그러니까 제가 되게 남자답고 그 남자다운 본인이 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게 지켜주고 어, 챙길 것 같아. 든 느낌이 드는 그 그렇게 괜찮죠? 와 근데 이렇게 친절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요. 따뜻해. 맞아요. Like first kind of awkward, but after we listen to each of us like compliment, 네. it, we feel like the warm our heart. 댄싱. 아, 약한데? 아, 진짜. 여기까지 가서 할 수 있어. 여기까지 가서 할 수 있어.